네, 안녕하세요. 펌프헤드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악성 코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기초 동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노리벨이라고 하는, 도구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노리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아직도 좀 활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할 때는 이제 정적 분석, 그 다음에 동적 분석, 그 다음에 뭐 코드 분석, 뭐 리버싱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노리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적 분석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설치가 되었는데, 파이썬 3 버전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코드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악성 코드 분석할 곳에다가 옮겨놓고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 3 버전, 파이썬 3 버전의 그런 환경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CMD를 열어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시면은 파이썬이 실행이 됩니다. 3.5.3으로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예전 버전이다 보니까 파이썬도 예전 버전으로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선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꼭 지켜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process.mon.exe 파일이 요 같은 경로에, 실행하는지 같은 경로에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전에 여러분들 제 영상을 좀 보셨다면은 아시겠지만은, 시스 인터널 스위트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세스의 그런 생성들,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의 그런 생성이나 수정 같은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라고 하는 이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잠깐 같이 또 한번 보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하시면은 이런 도구가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모든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선은 필터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들이 현재는 동작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노리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요 모니터.exe 파일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과정 이 여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로그들을 여기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켜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 이제 노리벤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L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프로세스 모니터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도구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동작을 시키고요.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던 악성 코드 중에서 한 개 정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거냐면 이제 스파이 봇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악성 코드 형태입니다. 악성 코드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러분들도 요거는 그냥 호스트에서 실행하시면 안 되고, 이런 악성 코드는요, 저와 같이 가상 환경 쪽에다 구성을 해 놓고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화면도 지금 켜져 있지 않고 그냥 동작만 시켜 놓은 거죠. 동작만 시켜 놓고 이 로그들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안 쌓여 있는 것은 여기를 이제 맡겨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적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가 이것이 디텍션이 된 것이죠. 여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백신에 의해서 디텍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중지가 돼요. 그냥 오류가 발생하면서 중지가 되는데, 이렇게 중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서 뭔가 이벤트가 뭔가 있고 뭐 이렇게 뜨고 하면서 프로세스 모니터가 중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경로 쪽에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노트패드로 텍스트로 이제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현재 내가 어떤 것들도 예, 지금 현재 동작을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정보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얘를 동작 스파이봇이라는 것을 동작시키면서 발생한 것들도 있고 백그라운드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동작을 시켜 놨거든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이제 동작시킨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막 이런 것들도 동작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얘가 뒷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현재 막 악성 코드가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스파이 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들을 이제 생성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또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하면 뭐 템프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봇과 관련된 것들 보면은 뭐 이러한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생성된 것 같은 건 나중에 또 얘가 쓰기 위해서 다 이렇게 생성을 했던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EX 파일들이죠, 다. 근데 EX 파일들이 다 보면 좀 이상하죠. 막 크랙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뭔가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런 프로그램 이름들이 있고요. 좀 뭔가 이상하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깊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뭐 코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적 분석이나 그런 것들 다 해내셔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얘 파일이 얘가 지금 뭐를 생성하냐면요. keylog.txt 파일이라는 것을 뭐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보도 보면은 딱 나오죠. 나오죠. 이 느낌표죠. 나왔으니까 느낌표가 나와야죠. 느낌표 나왔죠. 뭐냐면 얘는 키 정보를 뭔가 훔치는 것처럼 보여요. 대충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겠죠. 시스템 32에 키로그라고 있어요.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이전부터 제가 실행을 했던 거예요. 이거요. 두 번째 제가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요. 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닫아놓고 다시 노트패드를 사용자가 하나 열어놓고, 그 다음에 노트패드에다 1, 2, 3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키 정보 쪽에서 지금 업데이트가 뭐가 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저희가 입력했던 정보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노트패드라고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입력했던 123123 테스트라는 것들이 이렇게 key.txt라고 하는 keylog.txt 파일에다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공격자가 이제 외부로 가져가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 쪽에서 보면 커런트 버전의 인터넷 세팅과 존 맵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수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인터넷 쪽에 관련된 그런 시작과 관련된 거야. 어플리케이션의 시작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바꾼다, 수정하는, 예, 그런,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을 파일들도 생성을 하고 뭔가 변화도 많이 주고, 그 다음 우리의 키 정보들도 많이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는요, 아까 실행했던 EX 파일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그런 악성 코드도 같이 실행되다 보니까 뭔가 같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악성 코드 쪽에 그러한 IP 주소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유니키 호스트라고 해가지고 위에 찍힌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래 보면은 다시 또 필터링 돼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 분석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이게 동적 분석이죠. 동적 분석이라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분석에서는 벌써 이러한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 자동화 분석 같은 걸 앞에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 같은 경우나 앱 애니런이라는 그런 사이트,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이제 자동화 분석할 때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들한테 결과값들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키를 훔쳐가는 그러한 악성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봤고, 우리가 간단하게 동적 분석들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노리벤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도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